책도 썼잖아요. 그러니까 저게 벌써 올해 작년 횟수로 이제 만 2년째가 되는데요. 그러니까 저 책을 보면서 도움을 받는다. 그러니까 지금 글을 다시 쓰라면요, 못 쓸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서서히 더 곰 쓴다 그러잖아요. 그걸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진짜 겸손이 아니고 노래는 다 맞아요. 노래를 안 해서 문제야. 진짜 노래는 다 맞아. 정답 없어. 노래 많이 하세요. 나 그 말만 적어드리고 싶어. 노래에 균형 논리 다 있고 거짓말 치지 말란 얘기 다 있고 착하게 살란 얘기 다 있고 다 있어요.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 노래를 통해서 발성으로 더 잘해서 노래가 말이죠. 돈 받고 부를 때가 좋아요? 돈 주고 부를 때가 좋아요? 주고. 정말이에요. 주고 부를 때가 좋아요. 저도 이태리 가서요. 정말 없는 돈 달러로 뭐 20불, 30불 그거 내면서 공부할 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정말 눈물의 파스타를 먹으면서. 정말. 안 그래? 하 교수? 정말 근데요 호주머니에 서서히 차고요 등 따시니까 아 좀 더 주세요. 아 나 싫어. 쓸데없이 교만도 생기고.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땅을 받고 그러니까요 좋아한 거야 노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. 그럼 가서 막 제가 막 보세요 막 오늘 막 열도 내고 막 술이 막 내잖아요. 노래하세요. 노래가요 정말 전 세계에서 1등 국가를 만드는. 근데 조금 빨간불은 서고 파란불은 가고 노란불은 좀 주의 깊게 그렇게 노래하시라는 거지. 그냥 막 노래방에서 진탕 제끼지 말고. 예.